현재까지 실내 컬러 입히기 작업이 마무리되고 오늘 드디어 이제 대망의 바닥 작업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바닥이 오리지널 합판으로 되어 있어요. 합판으로 되어 있는 이곳에 타일을 깔아서 마무리를 할 생각입니다. 타일 색상은 진체리 색상으로 선택을 했는데 또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 저도 심히 궁금합니다. 자, 이런 곳에는 이렇게 틈이 많이 있죠. 틈이 많이 있는 것은 다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수납합니다. 수납합니다. 다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타일 작업을 할 때 이런 부분은 다 커팅을 해줘야 되겠죠. 없죠. 뭐 해보면 되겠죠. 이제까지 다 좌충우돌 해보면서 안 되면 다시 하고 이렇게 할 테니까. 자, 데코타일 작업을 위해서는 가장 먼저 바닥에 이물질이 단 한 개도 남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먼저 에어건으로 바닥을 다 불어내고 그 다음에 청소기로 한번 다시 청소를 할 것입니다. 데코타일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 틀에 있는 나와 있는 부분들을 전부 다 제거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울퉁불퉁 통해서 타일을 붙였을 때 타일이 들뜨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할 수 있겠죠. 작업을 하실 때 좀 귀찮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살펴보시고 해놔야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 다 하나 하나 하셔서 이제 바닥 평판 작업을 정확한 하고 하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은 지금 나중에 옮겨 자동차 보수를 하거나 이래서 정비를 할 때 필요한 정비창이기 때문에 꼭 타일을 작업하기 전에 이렇게 커팅을 해줘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바닥 청소가 완벽하게 다 끝났습니다. 바닥에 붙어있는 이물질도 다 제거를 했고 에어건으로 한번 불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산업용 진공청소기로 완벽하게 다 청소를 했으니까 이제 지금부터 본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엉망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변해가는지 지켜보시겠습니다. 이야, 대단합니다. 아유. 이제 본드 작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데코타일은 8평 분량을 사왔는데, 맞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뭐, 나중에 좀 더 사야 되겠죠. 이게 한 박스에 25,000원이라고 그래요. 25,000원씩 한 박스가 한 평 분량이라고 하니까 8개를 사왔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또 철물점에 가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게 포인트 치라는 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본드. 바닥에 본드칠을 할 때는 얇고 고르게 잘 펼쳐줘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본드가 칠하고 바로 타일을 붙이면 안 되고 바닥이 어느 정도 뽀들뽀들해지면 얼구야 그때 붙여주라고 하니까 대략적으로 본드 칠하고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있다가 타일을 붙이면은 된다고 합니다. 아이고야. 타일 색상을 좀 더 진한 진체리로 하려고 했는데 사진과 실물을 보니까 차이가 많네요. 사진을 봤을 때는 굉장히 진해 보였는데 실물을 보니까 좀 제가 생각했던 색상보다 좀 연해서 좀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이걸로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가늠을 해봐야 되니까 한번 놔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한번 본격적으로 이제 작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본드를 빗살무늬로 계속 얇게 펼쳐서 빈틈없이 이렇게 본드 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직 결과를 안 봤기 때문에 뭐 장담할 수 없지만 잘 될 것 같은 느낌인데 뭐 모르죠. 근데 본드가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건 충분할 거라고 그러던데 들어가면 뭐 더 사오면 되겠죠. 본드가 아무래도 부족할 것 같아 가장 뒤쪽 침상과 승객석은 아직 본드 칠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먼저 바닥부터 작업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이제 한 10분 정도 쉬었다 바닥 작업 해보겠습니다. But somebody told me that it's all